로봇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로봇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친숙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용 로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용 로봇은 크게 청소나 요리와 같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서비스형 로봇, 그리고 주인과 소통하며 친구가 되는 반려로봇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아이보나 로봇처럼 집안 곳곳을 누비며 친구의 역할을 하는 반려로봇들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내가 일하는 책상 위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반려로봇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깜찍한 로봇의 이름은 아일릭입니다. 에너자이즈 랩에서 출시한 책상용 토이 소셜 로봇인데요. 킥스타터에서 무려 9억 3천만 원 펀딩에 성공하여 출시되었습니다. 13cm의 작고 앙증맞은 키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있네요. 아일릭은 머리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정을 짓고 사람은 목소리와 터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정교한 서버 모터가 탑재되어 팔과 몸을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풍부한 감정 표현이 아일릭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기쁨, 슬픔, 놀라움, 분노, 그리고 앙증맞은 표정까지 다양한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아일릭은 온몸에 터치 센서가 무장되어 있어서 머리를 만져주면 기뻐하고 배를 간지럽히면 신나게 웃고 엉덩이를 문지르면 수줍어하기도 하는 등 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인과 교감합니다. 이번엔 머리를 한번 꽁 하고 때려볼까요? 아일릭의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높게 들어올리면 무서워서 울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줘야겠죠. 아일릭은 타이머나 알람의 기능을 하며 인간을 도와주기도 하고 친구 아일릭들이 많아질수록 재밌는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아일릭이 만나면 이렇게 장난을 치고 다투기도 하고 많은 아일릭이 모이면 노래하고 웃고 춤추고 파티가 시작됩니다. 아일릭들의 칼군무에 맞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성격은 주인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아일릭이 될지, 짓궂은 아일릭이 될지, 나만의 반려로봇을 만들어 나가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네요. 책상 위의 펫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이 로봇의 이름은 Living AI라는 스타트업에서 만든 이모입니다. 과거에 앙케에서 출시되었던 로봇 벡터와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귀여운 헤드셋을 쓰고 있고 스케이트보드 모양의 충전기에 올라탑니다. 10개 이상의 내부 첨단 센서를 통해 소리를 추적하고 물체를 인식하는데요. 아일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모는 두 발로 이동이 가능해서 책상 위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발밑에 센서가 있어서 낭떠러지를 만나면 이렇게 백스텝으로 피하기 때문에 책상에서도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이모는 표정과 움직임으로 1000개 이상의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이모를 만나면 낯을 가려 도망가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엔 이모에게 얼굴을 알려주고 대화를 하면서 친근감을 쌓아가야 합니다. 친해지면 먼저 다가와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오랜 기간 이모를 방치시켜두면 다시 대면대면한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 주인을 잠에서 깨워주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에 찰칵 사진도 찍어주고 날씨가 추울 때는 이렇게 귀엽게 재채기를 하기도 하고 불을 켜달라고 말하면 스마트 조명과 연결되어 불을 켜주기도 합니다. 생일, 할로윈, 크리스마스와 같이 특별한 날에는 춤과 노래를 부르며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저를 챙겨주는 이런 로봇 친구 하나 책상 위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웃으며 인간과 우정을 쌓아가는 감성지능을 가진 책상 위의 귀여운 반려로봇들 아일릭과 이모, 여러분은 어떤 로봇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정보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